영화를 보고 한려해상국립공원 VR체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에서 신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한려해상 눈빛바다에 울망졸망 구슬같은 섬들이 수놓아 있어요. 한 번 보면 탄성을 자아내고 두 번 보면 가슴을 뛰게 하는 한려해상의 보물들을 만나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날 섬은 무명조개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신도입니다. 여기 신도는 천연기념물 제330호 귀여운 수달들의 서식처랍니다. 깨끗한 계곡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니 신도에 오셔서 함께 수달의 흔적을 살펴보아요. 신도 옆에 있는 마도라는 섬은 바다에 돌다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마고 할미의 전설이 살아있는 곳이랍니다. 이 마도에는 예로부터 전어잡이를 위해 불려지던 노동요인 갈방아 소리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그 독특한 유래와 전통 때문에 2004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8호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박을 뒤집어 넣은 모양 같다 하여 이름 붙은 박섬은 신도와 마도 사이에 있어 배를 타고 지날 때 한 번쯤 고개를 돌려보게 되는 섬이랍니다. 이 일대는 물살이 급해서 죽방염이 발달되었으며 낚시꾼들이 선호하는 섬이기도 합니다. 섬들 사이사이에 보이는 V자 형태의 구조물은 죽방염이라고 합니다. 죽방염은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대나무로 만든 그물에 물고기가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업 방식이랍니다. 이렇게 해야 남해안의 봄을 상처 없이 매끈한 눈빛이 매력적인 죽방멸치를 잡을 수 있답니다. 이 섬은 당나무가 많아 당나무 절을 붙여서 저도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여기 마을 사람들은 공동체 정신으로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마을 공동 바지락 어장을 운영하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섬이라고 할 수 있죠. 저기 반짝이는 모래 위 살포시 씨앗이 올려있는 듯이 생긴 섬은 씨앗섬입니다. 단단한 암반으로 형성된 작은 섬이기에 아무리 강하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아랑곳 없이 씨앗처럼 저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여기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사천지구에서 가장 큰 섬 신수도입니다. 약 50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여름이 되면 많은 탐방객들이 신수도 몽돌 해변으로 피서를 온답니다. 뿐만 아니라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둘레길도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느긋이 주변 풍경을 즐길 수도 있으니 남해안 여행에 빠질 수 없는 장소랍니다. 장구섬은 모양이 장구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말 장구를 닮아서 보기만 해도 덩실덩실 어깨가 들썩이네요. 섬 전체를 덮은 소나무가 매력적인 섬 솔섬이라고 합니다. 특히 목피가 검고 해풍에도 잘 견디는 곰솔이지요. 그 외에 갯장구채, 해국, 갯쑥부쟁이, 개취 등 해안식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여기 아두섬에는 공룡의 둥지와 공룡 보행결이 발견되어 먼 옛날 공룡들의 서식지였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공룡뼈 화석은 국내에서도 매우 드물게 존재하기 때문에 생태학적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고 해요. 공룡 화석이 발견되면서 천연기념물 제474호로 지정되어 화석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아쉽게도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사람의 코를 닮아 코섬이라 불리는 섬이 있습니다. 코섬의 주변 일대는 해수의 속도가 매우 빠른 지역이라 파도의 침식이 섬의 일부를 쓸어내려서 사람의 코처럼 생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말을 다룰 때 쓰는 말굴레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은 늑도. 여기 늑도는 청동기 시대의 흔적과 중국 동전, 반양전 등이 출토되면서 그 역사적인 가치가 높아 사적 제45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많은 학자들이 2000년 전에는 아마도 고대 국제의 무역항이라 추정한답니다. 옛 선조들의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옛날에는 학이 많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학성, 또한 섬의 모습이 물 위에 뜬 고기와 비슷하다고 하여 부여도라는 이름도 있답니다. 현재 안타깝게도 학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때문에 학섬은 특정 도서로 지정되어 있으니 낚시객과 일반 탐방객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안내하는 탐방지원센터가 있는 곳 초양도입니다. 임진왜란 때 말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넓은 평지에서 풀을 길렀다고 하여 초양도라고 불린답니다. 봄에는 아름다운 노란 유채꽃을 보기 위해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답니다. 바람을 타듯 둘러본 아기자기한 섬들 어떠셨나요? 천혜의 자연,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사천지구의 섬뿐만 아니라 숲과 갯벌, 그리고 건강한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곳입니다. 자연이 미래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VR을 종료하겠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오셔서 행복한 여행을 선물 받으세요.